탈북민 토크쇼 내 고향 북한으로 갈까요에 오신 전 세계 유튜브 가족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탈북민 토크쇼 캡틴 이중인 선교사님입니다. 살아있는 역사 박바울 목사님입니다. 꽃제비에서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돌아오신 배영호 전도사님입니다. 황해도 봉산에 저희 할아버지 고향에 가고픈 오정희 사회자입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은 배영호 전도사님이 오셨는데요. 소개 잠깐 짧게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39살 된 이제 배영호라고 하고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서는 두 딸과 이제 한 가정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꽃제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건데요. 오늘 전도사님, 꽃제비는 무슨 뜻이에요? 그 제비가 둥지를 예, 틀고 갔다가 또 가을에 다시 온다는 의미로 그 집이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보금자리가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을 꽃제비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북한에서의 이 꽃제비들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고아들은 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고아원에 보내지게 되고 또 고아원에서 양육을 받게 되는데 북한에서도 부모님이 돌볼 수 없는 아이들 또 이런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이 이제 꽃제비가 돼서 돌아다니게 되는 이런 실상들이 있을 텐데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북한에서는 어떻게 이 고아들이 돌봄을 받게 되는지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도 여러 지역에 고아원들이 다 운영하는데 고난행군 이전 시기하고 이 시기가 틀립니다. 고난행군 이전 시기에는 이제 부모들이 이혼하든가 하면 조선가정이라든가 부모들 갈라져가지고 애들이 집에서 뛰쳐나가가지고 나라에서 좀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 됐다면 이제 94년도 이후에 고난행군이 닥치면서 양부모 돌아가고 정말 식량타격 받으니까 그때는 정말 과원의 아이들 넘쳐나고 아마 우리 그 이 전도사님은 두 단계를 다 거친 것 같은데 아마 상세한 이야기는 아마 말씀드려 줄 것입니다. 저기 북한의 고아원이 생기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저게 원래 김정일 시대 때 김정일이가 만든 게 고아원이에요. 북한에서는 김정일이가 저 이제 그 김정일이도 그 세우마선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김정일이 그 아픔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근데 북한에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꽃제비들 너무 많으니까 김정일이가 이제 각 도마다 이제 명령을 내렸는 게 내려서 이 고아원을 지어라. 지어서 얘네를 우리 국가에 당해서 북한 말로 당해서 우리가 거두자라서 만든 것이 고아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고난행군 이전에도 그 고아원은 존재했어요. 했는데 이제 저희가 몰랐던 것뿐이고 제가 이제 고아원 갔을 때 이제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알고 있었던 것.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나 많은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돌봄을 못 받아서 꽃제비들이 생겨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제가 이제 90년도에 초반에 이제 집을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82년생이니까 제가 아마 9살 되던 해니까 90년도 초반에 집을 나왔었는데요. 그때까지는 북한의 꽃제비들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어요. 항상 우리 당은 뭐 좋은 당이고 무슨 이런 선전포고만 해놔가지고 그리고 또 다닐 수 이렇게 있는 것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제가 그 나와보니까 집을 나온 애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고난의 행군 이전이에요. 이것이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그 고난의 행군 이후보다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애들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 많아서 이제 그 북한에서는 어떤 걸 만들어내면 구호소라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도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한경북도는 청진에 사시는 분들은 청진시 축병동에 있었어요. 이게 그리고 한문교도 있었고 군도마다 하나씩 있었던 거예요. 여기다 이제 어떻게 잡아다가 그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전화를 걸어요. 학교에다가 전화 걸어가고 이런 학생이 우리한테 지금 잡혀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부모가 데려오면 같이 보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흘러갔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 그러다가 이제 94년도 이후 권한 행군이 확 시작되면서 그 수를 이제 헤아릴 수 없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 내가 이제 하나를 예를 들면 청진 그 해안역 안에 보면은 3층, 4층, 5층이 몽땅 그런 애들 잡아 넣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이 어마어마했겠죠. 그 한 방에다가 40명에서 50명이 된 애들 막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놔 이렇게 도망칠까봐 또 창문도 안 열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그 냄새, 이 먹지 못하고 굶고 하는 애들이 아침이 되게 되면 이제 그 간호사라는 그 뭐 병원에서 정식 간호사가 아니고 그 숫자를 파악하라고 이름도 몰라요. 누구 어디 사는지도 잘 기억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 나와서 하는데 갈 때마다 야 저기서 한 명이 죽었어 이렇게. 그럼 하루에 보통 한 3명에서 4명에 대해 애들 시신 나간 거예요. 걔네들 어디다 오는지도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권한이 한국 이후 북한에는 꽃제비들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인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인권도 아니죠 그거. 그러니까 외주에서 본다고. 그게 뭐 우리 청진에서는 보통 어떤 분들 그 러시아하고 중국 분들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면 많이 이렇게 봐요 북한을. 그래 그런 사람들한테 안 보이게 하겠다고 지금 만든 게 그런 걸 만든 거예요. 주체조선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우리를 막 잡아놓고 그렇게 이제 행편없이 만든 거죠. 그게 어차피 시태였어요 당시. 야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고아원이 아니고 아이들을 거의 뭐 감옥처럼 밖에 못 나가게 잡아놓는다는 것이 이게 아이들 감옥인데요. 그러면 배용호 전도사님은 혹시 그런 고아 생활 또 꽃제비 생활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고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버님도 계셨고 새어머니도 계시긴 했는데 그래도 새어머니가 좀 성격이 좀 아수저건 안 맞았던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을 이제 뛰쳐나왔죠. 그럼 몇 살 때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9살 때 첫 이제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탔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막 뭐 빌어 먹고 뭐 주소 주어도 먹고 그 이제 북한에 관심 있는 분들 아마 저 북한에 대한 유튜브를 많이 보셨겠죠. 거의 나는 거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저도 사실은 한 1년이 지나서부터 이제 소매치기로 이렇게 좀 발전한 거죠. 결국은. 친구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도 친구 내 따라다니는 친구가 소매치기였어요. 그 친구한테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배워가지고 지금 소매치기로 전략을 하게 된 거였어요. 9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어린 나이에 어떻게 집을 나가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대한 그리움은 항상 있었어요. 아무리 꽃제비라고 해서 밖에 생활을 좋아하는 꽃제비는 결코 없어요. 아 거실에도 노숙자리에도 그 서울역에서 추운 데서 자는 걸 좋아하는 노숙자는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면 가정이 안 좋았으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새엄마가 눈 마주쳐야 되는데 난 너무 싫었어요 그게. 그래서 새엄마하고 마주치기 싫어서 이제 나온 거지 그거인데 그나마 그게는 그래도 내 나름의 자유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못 먹고 뭐 춥게 자고 이런 고난은 있었지만 그 새엄마를 그때 당시 제 생각에는 새엄마를 안 보고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살 수 있는 희망이 그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한테.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러면 어떻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생활을 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그 이제 처음에는 나와가지고 이제 빌어 먹다 보니까 그 역전에서 많이 잤어요. 그 이제 뭐 북한에서 그 한국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역, 용산역, 뭐 평택, 뭐 전안 이렇게 북한도 똑같이 뭐 정진, 함흥, 뭐 거원, 단천 이렇게 큰 역전에서 많이 머물게 됐는데 그 이유는 큰 역전이 보통 사각지대라서 여기에 살아야 그래도 뭐 좀 얻어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 역전에서 많이 자고 그 겨울 같은 데는 이제 그 보일러 그러니까 식당에도 보일러 떼는 데 있었는데 청진이라서 앞에 평남도 쪽에는 구멍탄을 많이 떼요. 나무가 아니라. 그런데 그거는 보일러를 떼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많이 잤죠 겨울에는. 그때 뭐 저 혼자만 다닌 것이 아니었고 애들도 같이 가서 며칠 자고 또 역전에 올라가서 역전에서도 자고 그 역전에 자다가 밤에 쫓겨도 나고 여튼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죠. 먹는 거는 뭐 다양하진 않았어요. 뭐 먹을 때도 있었고 근데 사실은 소매치기 하기 이전에는 먹을 때부터 굶는 날이 워낙 많았고
재고 이제 한 4일까지는 굶어봤던 적이 있어요. 너무 굶으니까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뭐 걸어가는데 한 1m 걸어가면 계속 앉게 되고 1m 걸어가면 계속 앉게 되고 이런 생활이 저 어렸을 때 연속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어른들이나 누가 이렇게 좀 먹는 것을 해결해 주거나 그런 돌봄의 시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훔쳐서 먹고 또 생활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신 거죠?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도 초반에는 우리 북한사 분들이 다 마음이 좀 착했어요. 북한에서 배급제 됐을 때만 해도 그 저 같은 애들 보면 그 도시락을 그 북한 이거 한국말 도시락을 북한 말로는 벤또라고 하는데 그 도시락을 가져가다가도 저희 같은 애들 보면 어른들이 이거 밥을 먹으라고도 주고 어떤 진짜 괜찮으신 분들은 그때 당시 이게 완전 옛날인데 북한에 량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식량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저 뭐야 우리 저 목사님 아실 거예요. 양권지 양권 200g짜리 하나에 돈 2원이면 그때는 도시락을 하나 살 수가 있었어요. 옛날 북한 이제 90년 초반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권한 행군이 딱 들어서면서 한마디로 말을 해서 옆에 시체를 놓고도 밥을 먹었어요. 그게는 그때는 그것이 비정상이라는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너는 게을러서 죽었고 나는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북한 사람들은 그런 이제 마인드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니를 하나 주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가족이 죽는데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그때는 뭐 옆에서 밥을 막 먹으면 옆에 뭐 거지가 서 있던 뭐 사람 시체가 누워 있던 하나도 신경을 안 썼어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 또 박바울 목사님의 경험도 또 궁금한 거예요. 또 어떤 꽃제비들을 또 보셨는지 아니면 박바울 목사님은 꽃제비 생활은 하셨었어요? 저는 그런 건 안 했고 우리 이제 오늘 주제가 꽃집이 아닙니까? 남한 드라마에 장군의 아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50년대, 60년대에 한강 다리 밑에서 거지 애들이 모여서 시장에 가서 소매치라고 지금 남쪽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이 고난의 행군 때 그 꽃집이 상상을 그때하고 비교하면 돼요. 예, 딱 그렇습니다. 주범이 역전 중심으로 해서 막 늘려있잖아요. 춥잖아요. 꽃제비들이 도망강 연선 그쪽에는 철길이 전기기관차 그럼 이제 그 석탄을 막 턴단 말이에요. 탄재가 털면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미시명설이 거기가 모여가지고 그걸 거기서 끌어안고 나는 그때 진짜 개들 붙들고 내가 땅 치며 통곡했어요. 이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나는 꽃집 생활하지 않았어도 그 꽃집들의 상황을 난 다 바꾸거든요. 이걸 얘들 나라도 구제 못하는구나. 야 이 새끼들아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빨리 저 도망 건너가면 저거 개돼지도 입한 먹고 살아. 빨리 가. 내가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배용호 전사님은 지금 꽃제비로서 한 몇 년이나 그렇게 생활하셨고 지내시면서 뭐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나 또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어떤 게 있으셨나요? 제가 아마 이 한국 오기 전까지는 물론 중국에서 배고픈 생각은 없었지만 아마 그런 생활이 연속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꽃잎이라는 말 자체가 보급자리 없이 떠돌린 인생이기 때문에 그 생활의 연속이었죠. 사실 저는 근데 제가 이제 북한에서 아까 간중에 말씀해서 자강도하고 개성에 솔직히 못 가봤어요. 그까지는 갈 여력이 없었고요. 평양도 사실 못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자 잡혔거든요. 그래 이제 뭐 강선, 강서, 뭐 개천, 신유주, 뭐 순천, 평성 이런 데로 그러니까 혼자다 보니 그러니까 뭐 어린데 그 북한에서 그때 웬만한 어른들은 증명서 검열하면 막 대대적으로 잡아내 가는데 애들은 어디 숨을 데가 있어요. 여래숙 해가지고 좀 어떤 잘 이렇게 빠졌어요. 그때 내가 봤던 북한은요 지금의 내 생각에는 참 이게 비정상 국가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첫째는 가족을 이제 법무 알잖아요. 권한의 행군 이후에 보면 가족이 통째로 나와서 거지 이제 그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그런 분들이 어디 쪽 위주로 되냐면 시장과 역전 위주로 많이 있어요. 왜냐 시장에 있어야 그러면 뭐 어떻게라도 뭐 훔쳐 먹든 도둑질해 먹든 좀 뭐 할 수가 있고 역전이 있는 까닭은 역전에서 잠을 좀 잘 수 있어요. 겨울에 추우니까. 그리고 저는 소매치기꾼도 됐고
북한말로 벨딱이라 했던 사람의 벨딱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면도칼을 치고 이제 그 남이 그 가방을 떼기는 거고 벨딱이라 해요 북한에서. 그 제가 그래서 지금은 손이 없지만 그때는 이제 손이 이렇게 이렇게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 굳은 살이 배인 거 안전한 그 정도. 그 역전에는 그거 하나 저는 나가 있었고 그 장마당에는 이제 소매치기를 두 가지를 다 병행하며 살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너무 일찍이 집을 나오다 보니까 이제 빨리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한 거예요. 북한말로 말하면은. 제가 아마 제일 가슴이 아픈 기억이 하나 있다면 어느 해인지는 기억이 안 나죠. 어느 겨울이었어요. 그때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둑놈이었으니까 도둑놈 빨리 그 도둑질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역전에 청진 역전에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됐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뚝빙 둘러 앉아 있더라고요. 아, 서 있더라고요. 근데 딱 가보니까 어떤 여자 10살 된 여자애가 이 발을 이제 신발 없이 비닐로 둘둘둘 마른 거예요. 그게 겨울이었어요. 북한이 겨울이 엄청 춥잖아요, 목사님. 다리가 발 다리가 하나가 그 다리에서 한 여섯 배로 부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비닐로 감고 있으니 막 그 다리에서 진물이 나고 한 거. 지금 옆에서 보는데 어떻게 구제를 해주고 싶은데 구제를 해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애를 어디다 데려나 나가는 조처를 모르겠어요. 다행히도 그래 군대들은. 군관들은 구애한테다 빵도 사다 주고 5원짜리 그때 빵 하나 5원이었거든요. 사다가 불쌍해 하는데 그때까지 거기까지 불쌍해 하는데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는데 걔를 보는 순간에 제가 뭔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10살 된 동생 그 헤어질 때 10살 된 여자 동생이 하나 있었다 했잖아요. 구애를 보는 것 같은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를 데려다가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한국 기준에 기숙사를 잡고 있었어요. 그 집에다가 하룻밤에 잘 때 뭐 10원 주고 하룻밤 자 이런 그 집에 데려간 거예요. 걔를. 아 가져서 주인 아주머니가 뭐 이런 애를 데려왔냐고 막 난리 치는데 아주머니 그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아주머니 얘를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 막 부으니까 애가 집에 따뜻하게 확 들어오니까 막 우는 거예요. 이게 아리고 그 부었던 게 내리니까 막 통증이 막 나는 거예요. 워낙에 다리 그 애가 다리 썩은 줄 알았어요. 다행히도 썩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었어요. 저는 그 애를 데려다가 지금 한 보름간을 치료해줘 열흘 동안 치료해주니까 완전 치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붓기가 내리니까 애가요 다리가요 요만큼 되더라고요. 그 부어도 확 내려버리니까. 아 근데 거기까지는 저도 할 수 있었지만 저도 떠돌이 다니는 애였기 때문에 그 애를 어떻게 또 해줄 수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보름 동안 있다가 이제 그때 제 주머니에 100원이 전부였어요. 그때 100원이면 좀 북한에서는 큰 돈이었어요. 그래 그 애를 이제 헤어졌죠. 저도 빨리 다른 데 가서 또 이제 더 벌어 먹어야 되니까. 그래 그 애가 헤어질 때 제가 그 애한테 다 이제 50원을 주고 떠났어요. 뭐라고 했나 떠나면서 이걸 가지고 먹고 살던가 아니면 부모를 찾아가라. 걔가 부모 어디 있겠어요. 부모 있으면 거기 나와서 고쳐야 생각을 하겠어요 여자애가. 근데 그때 당시 내 생각에는 그게밖에 못 미쳤어요. 지금이라면 뭐 당연히 할 수 있었겠죠.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도 나도 10대였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후에 이제 제가 중국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접하면서 했을 때 그때 제일 아팠던 거 어떤 이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나한테다가. 북한에 이렇게 살 때 제일 가슴 아팠던 일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 일을 말했어요. 내가 그 애한테다가 돈 마저 다 주고 왔을 걸. 그랬으면은 그래서 내가 그 애를 생각할 그 이제 사람이 이렇게 기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 그 기억 속에 그 애를 위해서 그래 나 그때 그 애한테 참 해줄 수 있을 거 다 했었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나도 그때 그 50원이 나도 전부였거든요. 구애를 이렇게 치료해 주다 보니 뭐 어떻게 안고 있다 보니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슴 좀 추억에 남 그 가장 좀 아픈 기억이 있다면 그때 구애한테다가 그거 좀 다 주고 그냥 난 떠났으면 좀 오늘처럼 이렇게 아픈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아픈 기억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꽃제비들 세계에서 어떤 규율이나 법칙이나 또 살아가는 방법들이 뭐 아까 이제 소매치기를 해서 먹고 살고 이런 얘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좀 꽃제비들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지네요. 이제 꽃제비들 세계에 어떤 부류가 있어요. 부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제일 밑단계가 이제 빌어먹는 애들 아니면 땅에서 주워먹는 애들이고
두 번째 단계가 훔쳐 먹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빵을 먹는데 어디 휙 훔쳐가는 그 부류. 남이 먹는 그, 거를. 예, 그 훔쳐 먹는 애들이라고. 예.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그 소매치기 부류죠. 물론 이제 이 단계는 이제 제가 말하는 원래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단계는 이제 밧줄타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뭔 소리 나면 이게 집들에 빨래를 이렇게 널어놓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단장 타고 올라가서 그 빨래를 이제 뺏기는 거예요. 벗기까지 시장에 내다 팔아먹는 부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별따기라는 부류가 있는데 여러 사람들은 이제 역전에서 많이 주로 활동을 해요. 이 사람들 주머니 항상 면도 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배낭을 떼게야 짐을 빼니까. 이런 부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농촌집 돌아다니면서 그 집 자는 사람 그 집에서 TV를 도둑질 해내고 뭐 염소 양을 훔쳐오고 뭐 이런 부류도. 근데 그러면 아까 꽃제비들의 부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배영호 전사님은 그러면 주로 좀 어디에 속하셨었나요? 저는 이제 선매치기 하고 별따기 둘 중 안에 다 속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시냐면 저 시장에 가면 시장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선매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역전에 좀 기차를 타고 많이 다녔잖아요. 그럼 기차에서 탈 수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선매치기 아니에요. 기차에서는 별따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눈이 좀 많이 빨라야 돼요. 제가 지금 눈이 지금 어떤 분들이 많이 선하게 생겼다고 하시는데 원래는 선하게 생긴 눈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눈이 빨리 돌아야 이게 먹을 걸 쟁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근데 저 여기에 또 요요로 제일 큰 것이 왕초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먹이 센 애들이에요. 그 북한 말로 압축꾼이라거든요. 압축꾼, 압축을 해서 뺐는데 압축꾼. 그래서 애들 얘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사실은 그렇다 보니 애가 힘이 없잖아요. 그 이런 애들을 또 압축하는 그 예를 들어 뭐 100원 훔쳤다게 되면 뭐 80원 뺏어가고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걔네는 그때 당시는 내 기준에 보면 뭐 형님들이었죠. 완전 그거는 제일 왕초들이죠. 그런 사람들. 아니 뛰는 놈이 나는 놈 있다고.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그 민첩성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거 별 따기. 전문 용어로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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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별따기. 별딸 때 칼 이게 떼기잖아요. 구용 거기 별 따듯이 칼로 짜기는. 배낭이 크니까 거기 벨이란 말이에요. 벨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낭을 메고 다니면 아 저 사람 배낭에 뭐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그걸 바로 알아요. 어려다 보면은 뭐 생선을 뱉다 이러면 사람 이게 허리를 보면 아 저건 생선이네 아니면 식량이네 아니면 공업품이네. 근데 보통 공업품을 도둑질해야 돈이 많이 돼요. 네, 공업품이란 게 라이터, 담배 이런 거 제일 비싸거든요. 북한의 기준에. 이런 걸 주면 도둑질 되는데 이 쌀 같은 거는 그래요. 주로 뭘 그러면 전리품을 챙기시나요? 아, 저는 딱 짓는 대로 다 했죠. 뭐 도둑놈이 뭐 네. 그런 거 보이는 거 딱 보이면 해요 무조건. 거기 뭐 순서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무자비하지. 가방 조심하세요. 아니, 지금도 아 벨기 갔을 때 거기서도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저 가방 쓰려 하는 거 봤거든요. 우리 같이 갔다가 가방 뺏겨가지고 소리치니까 어디 간 데 없는 거예요. 경찰 오니까 똑같은 저 북한 땅은 더하죠. 돈가방을 하도 많이 도둑질 맞은 거니까 사람들이 장사한들 이렇게 돈가방 배에다 차요. 이걸 웬만 기술을 못 하거든요. 이거 왜냐면 자 칼을 잘못 썼다가는 배가 땡기는 아니면 이제 돈이 쭉 굵히기 때문에 이거 웬만한 민첩성이 없이는 하기 힘들어요. 제가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 유연했던 사람 그때 애였어요. 웬만하면 좀 그 많이 해줘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고도의 기술까지.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계속 북한 말로 말하면 이상하게 계속은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이제 소매치기 하면서 두 개 이제 그 하지 말아야 될 부류를 안 했는데. 첫째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건 손을 절대 안 댔어요. 그 이유는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난행군 시기 때 어르신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우리 목사님 아시잖아요. 어른들 거는 아 제가 지금 기억해도 한 번도 어르신들 거 빵도 훔쳐 먹은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아픔 그 키우신 그 거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둑질해. 군대 꺼내놓고는 군대 군간만 내놓고. 아니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 예, 걸로. 우리 배영호 전사님 아주 효도하는 꽃제비이셨네요. 어른 공경하시고.
네. 그러면 이때쯤 해서 이렇게 나쁜 짓도 많이 하시고 또 양심,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었던 전도사님이 이렇게 사역자로 또 이렇게 발전하게 된 계기가 또 뭐 어떤 시점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에 와가지고요. 중국에 와서 이제 그 제가 통독반에 그 첫째 내가 중국에 와서 이게 성경에 접하게 된 마음이 열리게 된 동기는 이제 대한민국 선교사님들 때문이었어요. 진짜 그 대한민국 선교사님들하고 뭐 목사님 그 금요일 날에 임현수 목사님 오시잖아요. 임현수 목사님 막 그 사역사들. 야 내가 막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찌 그리 선하게 생겼을 수가 있어요. 내가 봐왔던 사람들은 천사의 모습이죠. 그렇죠. 다 눈에 독이 들어가고 아주 그냥 뭐 네 아니면 내가 이래는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 야 진짜 너무 따뜻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의 생활이 한국에서 보니까 지금 내가보다 더 못 살아요. 집도 없고. 그래 그때는 이제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사는 걸 몰랐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데서 같이 밥 먹고 사실 그 산속에 있으면 뭘 맛있게 먹었겠어요 저희가. 밥에다 감자국 아니면 김치 돼지고기 뭐 그것도 뭐 비계가 많은 거죠. 제일 싼 걸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게 먹었죠. 근데 이제 그때 선교사님들이 같이 올라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찬송가 불러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내가 그때 봤을 때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사람이 저렇게만 살아갈 수도 있구나. 살아갈 수도 있구나라는 이제 그 심정이 확 들었던 시대였죠. 그 이제 통독반에 이사 가면서 옮겨가면서 그 이제 민족이라는 멍에를 우리 전도사님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너는 왜 여기서 십자가를 미어야 되는지. 근데 내가 웃기는 소리지만요. 그때 당시 그랬어요. 내 살기도 바빠 죽기 때문에 뭐 십자가를 내가 왜 메야 되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삶이고 내 삶을 왜 그때 약간 반항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당에 참 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게을려서 일하기 싫어서 한 사람도 아니었고 제 아버지는 360월 근무를 하면 한 번도 결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제 아버지는 왜 가정이 파탄됐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려보니까 제 살아왔던 그 얼마 안 되는 삶 속에 제 같이 살았던 애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미안했던 애들 다 있는 거예요.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죄라는 말 나왔을 때 야 무슨 해결 그리도 많을 거예요 저는. 아주 그래 뭐 태어나서부터 아홉 살부터 시작해서부터 다 죄인 것 같아서 심지어 새엄하고 싸운 것도 다 죄들. 그게 참 그래서 아 나는 참 이게 죄가 많은 사람이 죄가 많은 애였구나. 그때 차츰차츰 내한테는 이제 그 선교사님들 우리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말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이 왜 우리한테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지부터 그때를 저한테 심어줬어요.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삐딱하게 아주 삐딱하게 가던 내 마음이 약간 좀 질서를 잡아가는 단계였죠. 그렇게 돼서 이거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희망적인 것은 이제 국가나 정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참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나가셔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셨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그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또 많이 추방돼 계시고 지금 또 조금도 활동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참 기도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도움에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사님은 배영호 전도사님 앞으로 꿈과 비전이 있다면 네, 듣고 싶어요. 어째 하나님 저를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인도하실지는 저도 모릅니다. 사실 내일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북한이 이제 앞으로 내가 마지막 이제 나의 사명과 비전이 주어진다면 이제 북한에다가 고학원을 꾸리는 게 제 꿈이에요. 이제 뭐 그 인원은 제가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천 명은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큰 걸 요구하진 않겠는데 나한테 고학원을 꾸릴 수 있는 힘은 좀 주십시오. 내가 그 고학원을 꾸려가지고 이제 북한이 통일되면요
이게 가정이 파탄된 북한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평양하고 계속 평양만 봐서 그렇지 지방에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하겠어? 이게 또 이 나라에서 이 뭐랄까 실현되는 문제인데 저는 그런 애들을 거두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 거둬서 따뜻한 잠자리와 따뜻한 밥을 주고 싶어요. 제가 최종 목적은 그 애들한테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게 제일 큰 소망이에요. 저한테는 아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해야 될 나의 사명이 아닐까. 사실은요 제가 9살부터 꽃잡이 생활 안 했으면 저 못 살아나요. 북한에서 무슨 소리냐면 9살 때는 북한에서는 그나마 배고프게 먹고 좀 살았어요. 그때 내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내가 만약 고난의 행군인데 꽃잡이 생활했다면 저도 죽었을지도 몰라요. 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9살 때 그 집에서 뛰쳐나오지 않게 했다면 나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되게 약한 애로 자랐어요. 어디서 훔쳐도 못 먹어서 누가 줘도 못 먹는 애였어요 저는. 그런데 9살부터 집을 나와가지고 살아다 보니까 9살 이후에 고난의 행군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악중 고통 속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중국에서 70~80명 있었어요. 다 죽거나 없어졌어요. 근데도 나는 살아있어요. 교화소 갔을 때도 교화소 두 번 가면서도 허약돼서 들어갔다가도 나왔고 저는 제 인생이 참 아이러니해요. 어떤 일을 무슨 놈 북한 말로 무슨 놈 인생 이런 인생이 되었지? 죽지도 않고 참이 목숨도 이게 발이 목숨보다 못한 목숨이 참 길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날 먼저 미리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이제 약간 좀 꽃잎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해서 말이지 그래 준비해 날 안 시키셨다면 저는 이미 그들과 똑같은 애들 돼 죽어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마지막 꿈이 그거예요. 비전이 이제 꼭 그렇게 되기를 고학원에 북한에다가 고학원을 꾸려가지고 그 애들한테다가 말씀을 전해주고 그 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내가 고아가 되고 또 꽃잡이로서의 삶을 산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후회스러울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까지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성경에 바디메오가 생각났습니다.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서부터 눈먼 소경으로 태어나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직업을 가지기 어려웠고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바디메오는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멋지게 꿈을 이루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전도사님 너무나 멋진 꿈을 가지셨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또 우리 시청자들 우리 배영호 전도사님 하면 앞으로 북한에서 1,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의 아버지가 돼서 그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 신학 과정 잘 마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다시는 이러한 꽃제비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토크쇼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또 이러한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계속해서 또 탈북민 토크쇼 내 고향으로 갈까요는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로써 탈북민 토크쇼 내 고향 북한으로 갈까요? 오늘 배영호 전도사님 편은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